자, 오늘 아침 강의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유전자는 무엇으로 조절되고 있다?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 유전자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조절되지 않는다. 유전자는 무엇으로 조절되고 있다?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유전자는 어떤 힘에 의하여 조절이 되고 있다. 그 힘을 무슨 기라고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그 힘의 본질은 무엇이다? 진선미다.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를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힘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힘, 그 기, 생기라는 것은 뭐 안에 있어요? 진, 선, 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진, 선, 미를 내가 더 깊이 아,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아, 이렇게 감사하구나. 아, 정말 아름답구나. 이 진실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아, 감사를 더 깊이 알아가고 아름다움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생기를 받는다. 그런데 그 진선미가 함께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그 힘, 생기라는 그 생명 에너지라는 혹은 생명파, 그렇죠? 아, 생명파라는 그 에너지의 본질이다. 그래서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아, 우리의 그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보셨다시피 우리의 그 며칠기, 그 노란색 물질들이 그거 교묘하게, 그렇죠? 움직여서 필요한 유전자에 필요할 때는 꺼주고 또 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뭐예요? 그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고 하면서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이 조절이 되면서 우리의 생존을, 그래서 암세포도 죽여주고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들도 죽여주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주고 생존을 유지해주는 그 힘의 본질은 사랑이다. 결국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항상 그런 사랑의 뭐예요? 돌보심 속에서 조절이 되고 있다. 그 사랑의 돌보심은 결국 뭐예요? 그것은 결국 예. 결국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 자 우리 몸 속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예.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렇게 T세포를 암세포가 있는 부위로 보내가지고 나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무슨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는지 알지도 뭐예요 못하지만 이 정말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어떤 그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T세포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T세포 안에 꺼져 있는 유전자들을 켜준다든가 또는 끈다든가 해서 조절해주는 이런 능력,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능력을 무슨 능이라고 그런다? 전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참 감사하구만. 그렇게 내가 그 사랑 속에 살고 있어도 그 사랑을 이때까지 내가 알지 뭐예요? 알지 못하고 있었으면 감사 못하는 거죠. 감사 못하면 힘을 덜 받는 거죠. 감사를 할 때, 야,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가 힘을 받아서 우리 엔돌핀 꺼져 있는 엔돌핀 유전자를 켜서 엔돌핀을 생산해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죠. 자, 그래서 한번 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도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그랬습니다. 일소 일소요. 그 반대로 한번 열받으면 한번 늙는다. 그 일소. 그다 옛날에 다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깊은 유전자 의학의 과학적인 진리를 몰라서도 벌써 뭐는 잡고 있었던 겁니까? 감은 잡고 있었죠. 감은 잡고 있었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다 벌써부터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그럴 것 같다라는 그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들으시면 야, 맞아. 이 말이 맞는 말이야. 라고 여러분이 동의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사랑 속에서 돌보심을 뭐예요? 받고 있는 존재다. 참 놀라운 과학적인 결론. 자, 그러면, 자, 이제, 그까지 이제 정리가 딱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기를, 어떻게 해요? 생기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유전자에는 그 생기로 인한 새로운 반응이 생기고, 그렇죠?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서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T세포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꺼졌던 유전자가 켜졌어. 다시 켜졌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다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암세포들은 뭐예요? 죽어버리고 그래서 암이 치유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 그 진리에 대한 믿음,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유전자는 확실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유전자는, 여러분이 엊저녁에 배운 건 뭐예요? 유전자는 나의 무엇에 반응한다? 선택에 반응한다. 그렇죠? 그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과학자들이 내린 과학적 결론이에요. 나의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말 하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뭐예요?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내가 긍정적인, 내가 직접 내 유전자를 껐다 켰다 조절은 할수 뭐예요? 없어요. 없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라? 그 유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배우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정리가 되면서 선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 나는 이쪽으로 철저히 나는 앞으로 긍정적으로만 생각 뭐예요? 하겠다. 나는 진선미가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될 이제는 이유를 내가 확실히 알았다. 사랑이 생기라면 그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다시 새롭고 더 깊은 뭐예요? 이해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그 방향이 딱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신 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택이 있어야 돼요. 선택, 그것이 하나의 방향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나의 선택,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런 것이 즉 나의 내면적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심지어 무엇보다 더 중요한구나. 나의 내면적 환경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구나. 외부적 환경 영향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렇죠? 예. 일란성 쌍둥이. 외부적 환경은 꼭 같을지라도 뭐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면, 내부적 환경이 부정적이면 유전자는 그 내부적 환경에 반응하게 됩니다. 자, 코끼리도. 그렇죠? 아프리카 그 코끼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외부적 환경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내부적으로 벌써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릴 수 있다. 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면적 환경이 외부적 환경보다 뭐예요? 무선적으로 중요하다, 유전자에게. 제가 어쩌냐고 그 말을 썼는데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아마 몇 프로, 몇 프로 온 것 같다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죠. 내면적 영향이 95%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자, 이거를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제목으로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점은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차, 과연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다른 형태로 말씀드립니다.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이란 것이 어찌 뜻이 결정이 돼야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같은 얘기지만.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증거가 뭐냐?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할 수 있느냐? 과연 유전자라는 것이 뜻에 반응하는가?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유전자를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조절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떤 뜻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변화가 오는 것은 사실이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조건 반사라는 말을 알죠? 그렇죠? 조건 반사. 조건 반사. 자, 신경과 의사들이 해놓고 여기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냥 탁 쳤는데
나는 내가 의도한 반응이 아니야. 그러나 어떤 부위에 일정한 자극을 주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반응이 내 몸에서 뭐예요? 일어나는 것을 조근 반사라고. 여러분이 병이 낫는 것이 알고 보면 조근 반사입니다. 병 드는 것도 조근 반사예요. 자,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걸로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병을 낫게 하는 자극은 무엇이다? 병을 치유되게 하는, 예, 질병의 치유라는 반사작용을 일으키는 자극은 무슨 자극이에요? 그렇죠. 진선미죠. 예. 여러분이 강의를 하면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자,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서 나는 진리만 깨닫고, 아, 알았다 했는데, 실제로 유전자 차원에서 어떻게 해? 그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다 켜진다고. 그게 조건 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 자, 지금 암에 걸렸는데, 암이 낫기 위해서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T세포 속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지금 현재 뭐예요? 꺼져 있다고. 그 유전자를 꺼지게 하는 자극은 뭐예요? 그거는 진선미의 반대죠. 예.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유전자 꺼져야 한 거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예. 그러니까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누가 거짓말을 나한테 하면 내가 기분 나쁘기로 작정한 게 아니다. 나를 딱 속인 것이 나타나면 나는 뭐예요? 반사적으로 기분 나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도 그런 조건 반사적이다. 그러니까 자 일소 일소 한번 웃으면 그 웃음이라는 자극은 뭐예요? 내 유전자를 켜줘서 나를 더 젊고 건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꺼져야 될 유전자가 어떻게 해? 켜진다고. 그런 조건 반사로서 여러분 몸에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치유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유전자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조건 반사라는 그 실험을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했습니다. 개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자, 개를 딱 데려다 놓고 종을 땡 쳤습니다. 그 종소리는 지금 현재 그 종소리가 무슨 뜻인가를 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파블로 박사가 자기를 실험실에다 데려다 놓고 총을 가지고 땡? 이거 뭐알 수가 없어. 그 의미를 몰라, 그 뜻을. 뜻을 모르면 무슨 반응을 할수 있어 없어요.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걔가 어리둥절 할 뿐이요. 아무 유전자도
작동하지 않아.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땡 치면서 이제는 뭐예요? 마시는 거죠. 땡. 오늘 저녁에 대박이다. 그죠? 맛있는 거 많이 줄게요. 이쁜 강아지 같이 생겼잖아. 자, 땡. 또. 한 대여섯 번 하니까 개가 땡 종소리에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뜻을 알게 된 거죠. 아하. 땡 하고 종 친다는 것은 그것의 뜻이 있구나. 무슨 뜻이 있구나? 아, 우리 파블로 박사님께서 나에게 맛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구나. 그게 일종의 신호야. 그래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치유 신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치유 신호를 크게 나누면 진, 선, 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이 강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이 몰랐던 뭐예요? 진리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진리를 배워서 알수록 그 힘을 받아서 그 힘이 어떤 치유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전자에다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뜻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파블로 박사가 땡 치면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면서 개가 기뻐져. 그러면서 뭐요? 꼬랑지 막 흔들어. 땡 치면 내가 꼬랑지를 흔들 거야. 그래서 흔드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땡 소리만 들으면 꼬랑지가 저절로 뭐요? 흔들려. 그리고 엔돌핀 유전자도 저절로 켜지면서 개 몸속에 생긴 암세포도 저절로 뭐예요? 죽어요. 개 몸속에 있는 T세포에서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가 저절로 켜져. 즉 조건 반사적이다. 그러니까 그 조건 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뭐예요? 자극. 자극. 자극 또는 뭐예요? 뭐라 그래 그거를?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에는 그 이 신호가 결국은 뭐예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에는 어떤 뜻, 어떤 뜻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좋은 뜻이 있고. 예. 좋은 뜻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나쁜 뜻이 있어요. 자, 좋은 뜻이 하는 것은 나의 유전자를 뭐요? 꺼졌던 유전자를 켜주고 나를 치유시킨 그 좋은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뜻을 이제는 정말 하루 종일 좋은 뜻을 품고 산다는 것이 나를 치유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가슴 속에 나쁜 뜻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손해다 이 말입니다. 예. 걱정, 두려움, 불안, 예. 이런 것들이 있을수록 유전자는 자꾸 꺼지기만 한다. 그러니까 이 좋은 뜻, 그 좋은 뜻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진, 선, 자, 나쁜 뜻은 거짓, 악, 더러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 차원에서 놀라운 치유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오히려 유전자가 꺼지는 사망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이게 얼마나 그 뜻이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걔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파브로 박사가 탁 들어와서 또 땡 하고 또 주고 하니까 이제는 아주 익숙해졌어. 이제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3일째 파블로 박사가 탁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탁 들어오니까 걔가 먼저 뭐를 쳐다봐? 종을 쳐다봅니다. 종을 쳐다보고 괜히 뭐요? 뭐랍니다. 뭐 오늘 온 이유를 다 안다 이거야. 오늘은 오늘도 파블로 박사님이 종을 치고 맛있는 것을 주러 왔다 하고 나는 뭐요? 믿는다.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다 차원에서 한 차원 더 높아지면 그 무슨 뭐 차원이에요? 믿는다의 차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다 그래도 유전자가 찔끔 켜집니다. 한 25% 켜져요. 그런데 그 알았다 차원에서 나는 믿어. 저희 상구 박사님 말씀 맞다고 나는 뭐예요? 믿어. 그러면 그 차원에서는 50% 켜져그 다음에 뭐예요? 자, 믿음. 믿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다면 엔돌핀이 나오니까 뭐예요? 희망이 있구나. 그렇죠. 믿음이 생기면 희망이 생겨요. 내가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뭐예요? 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자, 알았다. 알았다. 25%. 믿는다. 뭐예요? 50%. 그 다음에 뭐예요? 아,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다. 75%. 어떻게, 이제 어디 가면 100%예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면, 캬,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희망이 있다 해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어떤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람직합니까? 희망이 있으면 그냥 끝날랍니까? 그렇지. 희망이 있구나. 그러면 뭐요? 야, 기쁘다. 그렇죠. 기쁘다. 야, 그래서. 알았다부터, 알았다에 가서는, 알았다에 가서는 조용합니다. 박수도 안 나오고. 그럼 이제 믿는다 가서는 뭐예요? 박수가 좀 나오고, 희망 있다 해서는 뭐예요? 박수가 아주 세게 나오고, 기쁘다에 가서는 뭐가 나옵니까? 박수하고, 함성이 나오죠, 멈춰서. 이야! 하는 함성.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암 걸려가지고 기쁘기 참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암에 짓눌려 있어요. 암 환자들이. 이 짓눌리는 데서부터 어떻게 나는 이제 너를 이길 수 뭐요? 있다. 유전자는 변한댔더라. 이제 이런 거를 이제는 나는 알았고 나는 그것을 믿고 나는 뭐요?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부터는 뭐요? 더 이상 우울하고 두렵고 걱정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살지 않고 이제 환한 빛 속에서 기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돼. 그래서 실제로 그게 안 되면 그거를 연습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아침에 보여드린 그 이희대 교수의 경우는 뭐 했어요? 노래 불렀어. 그분은 노래 부르라고. 왜? 마음이 우울해지고 암 환자들은 갑자기 뭐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두려움에 질질 끌려댕기면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확 두려움을 밀쳐버려야 돼. 쳐버리고 그때 노래 아는 거 없으면 무슨 노래라도 불러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렇게라도 해서 나의 유전자를 끈 장본인이 누구요? 나 아닙니까? 그 내 유전자를 끈 나를 뭐예요? 극복하셔야 됩니까? 이제 그 나는 이제 버려야 돼. 그래서 새로운 나, 이것이 다시 출발해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날이 갈수록 파블로 박사가 들어오면, 이제는 뭐예요? 걔가, 아, 오늘도 오셨구나. 예. 이제는 뭐, 파블로 박사가 들어오기만 하면 뭐예요? 걔는 뭐야? 뭐 종 들 필요도 없고. 네? 왜? 이제 무슨 관계가 형성된 겁니까? 믿음, 신뢰가. 이제 뭐 자기는 믿는다 이거지. 네? 그래서 뜻을 알고 뭐예요? 믿었다. 이제는 희망이 있다, 뭐요? 기쁘다 차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이까지 갔어. 걔 유전자가 파블로 박사만 보면 막 켜지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러다가 어느 날 파블로 박사가 턱 와서 오니까 걔는 좋아가지고 이제 파블로 박사가 이제 종을 들고 이제 땡. 치고 이제 놨으면 맛있는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날은 파블로 박사 뭐야? 종 딱 놓고 문 열고 나가버려.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신뢰하던 그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 믿음이 배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굉장한 충격과 상처를 유전자에 받는 거예요. 네. 사람 잡는 거죠. 자, 그래서 돈도 뜯기고 뭐도 뜯기는 거예요? 유전자도 뜯기는 그래서 돈도 잃고 병도 걸리고 네, 죽을 지경. 뭐 돈 잃었으면 뭐까지는 잃을 필요가 없어요. 건강까지는 잃을 필요가 없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 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오니까 걔는 파블로 박사를 보고 옛날처럼 반갑지가 않아. 그리고 혹시 오늘은 또 맛있는 거 줄지도 모르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반신반의라고 그럽니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도 반밖에 안 켜집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 믿음에 따라서 이 믿음, 이 신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의 맨 끝머리에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꼬랑지도 흔들까 말까 하고 있는데 탁 파블로 박사가 종을 들고 땡 하더니 오늘도 뭐예요? 안 주고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 왔습니다. 꼬랑지 흔들게 안 흔들게? 안 흔든다. 나 이번에는 안 속아. 근데 파블로 박사 또 종을 들고 또 뭐예요? 땡 하니까 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열받았다 이거죠. 나를 갖고 놀지 마라 이거죠. 자, 여러분. 종소리는 분명히 같은 종소리인데 뭐가 달라져 버렸습니까? 뜻이 달라졌잖아요. 처음에는 종소리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를 맛있는 걸 주러 왔다라는 사랑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틀 동안 속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뜻이요? 자기를 모욕하는 뜻이요. 그 뜻이 달라지면 같은 종소리일지라도 그 뜻이 어떤 뜻이냐? 좋은 뜻이냐? 뭐예요? 그 좋은 뜻이었다가 나쁜 뜻으로 변했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전자라는 것은 뜻에 반응하고 동시에 무엇에 반응해요? 믿음에 반응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슨 병을 치료한다 그러면 자꾸 비결을 찾아댕겨요. 그 제가 지금 가장 우수한 비결을 얘기해 드린데도 그런 거 말고 뭐다 특효약 같은 거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는 깨끗이 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왜?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뜻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내면적 환경에 압도적으로 반응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그 확실한 신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투병의 방법을 뭐예요?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야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내가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나을 수밖에 뭐예요? 없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몸 안에 이런 놀라운 암의 자연 치유 조건 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뭐예요? 좋은 뜻. 좋은 뭐예요? 신호. 이 좋은 신호가 바로 무엇이라? 진선미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라? 사랑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 유전자는 확실히 뜻에 뭐요? 반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알았다. 알았다. 그다음 뭐요? 믿는다. 희망이 있구나. 기뻐하자. 이렇게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 생활에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여러분이 될 때는 주위에서 보면 알아요. 주위에서. 옆에 주위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은 뭐예요? 배운 대로 하는구나. 저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은 낫겠네. 옆에 사람들이 알아요. 얼마나 내가 이 들은 강의 내용에 대한 뭐예요? 확실한 뭐예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작정하고 내삶 속에서 뭐 실제로 실천하는가. 그럴 때 유전자에는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겁니다. 알았다.
근데 어떻게 맨날 희죽희죽하고 사냐? 자, 이러고 있으면 참 이게 난감합니다. 지금 뭐가 달린 일인데,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렇게 그냥, 체면, 우선,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스타일은 변하기 딱 좋은 뭐예요? 스타일이었다. 그 스타일을 극복해야 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강의 뭐 시작하기 전 끝나고 나서 즐겁게 웃어보자 일부러라도 연습으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더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스트레칭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런 진선미, 이런 좋은 뜻은 확실하게 내가 알았다. 그 다음에 뭐요? 믿는다. 그 다음에 뭐? 희망 있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한번 해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시작 직전이라든가 끝나고 난 후라든가 여러분 쫙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즐겁게 웃어보자 할 때는 뭐예요? 진짜로 한번 우와 하고 예. 처음에는 어색하죠. 어색하다는 게 뭐예요? 어색이라는 게 뭐예요? 쑥스러웠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그 쑥스러운 게, 이제는 옆에 사람에게 쑥스러울 거 하나도 있어 없어요. 우리 똑같은 강의 들었고, 다 같은 암투병, 그렇죠? 하는 입장에 있고,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는 쑥스러울 거 없어. 그런데도 쑥스러워요. 쑥이라는 것은 본래 뭐예요? 남에게 쑥스러운 것이 쑥입니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옆에 분들, 남에게 이제 쑥스러울 이유는 적어도 우리 뉴 스타트 프로그램 안에서는 남에게 쑥스러울 거는 이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쑥스러운데 그건 왜 그래요? 나에게 쑥스러워. 참 희한하죠. 예. 옆에 사람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야, 저 사람은 잘하네. 예. 그래. 저 정도 하면 뭐예요? 낫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게 그거 왜 그래요? 내가 나한테 쑥스러워. 그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치유받는 데에서 가장 나를 방해하는 자가 알고 보니 누구요? 나요. 왜?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내가 즐겁게 웃어보자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상한 걸 경험합니다. 웃어보자 하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듣는지 아세요? 누가? 누가? 내가?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쑥 들어가. 그참 이상하죠. 내가 나한테. 나는 이거를 확실하게 뭐예요? 자, 희망 있으니까 나는 기뻐할 거야. 라는 이것이 내가 치유받는
정말 확실한 길이다는 것을 내가 배워서 그거를 알았고 그거를 믿었고 그거를 이제 희망을 가졌고 기뻐서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나를 못하도록 하는 나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내 마음,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는 거지. 예. 자기가 자기한테 헷갈려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릴 때 너무너무 수줍어가지고 애가 숫기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애가 영 출석 부르는 것도 겁났어요. 저는. 담임선생님이 이제 누구누구누구누구 하면 애들 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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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씩씩하게 대답하는데 예. 이상구 그러면 그 대답, 그 출석 보는 게 왜 그렇게 무서웠던지 몰라요. 그만큼 아주 그냥 확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맨날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맨날 아픈 거야. 그 몸이 형편없이 약했죠.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요즘 말로 몸짱 얼짱이었어요. 얼굴도 잘 생기고 신체도 다 건강하고 그 수학 선생님 그분 이름도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임상욱 선생님. 그 학생들이 다, 야, 우리 임상욱 선생님, 크, 멋있다. 다 선망의 대상이 됐어. 근데, 이제 임상욱 선생님이 뭐 저한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다가 우연히 우리 집에 한번 와가지고 우리 이모를 보게 된 거야. 우리 이모가 참 이뻤거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도 기가 죽어서 이렇게 기도 못 펴고 이렇게 뭐 학교 와도 뭐 한쪽 구석에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다가 집에 가고 뭐 이러니까 이제 참 불쌍하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다니면서. 그러더니 한번 이제 길을 좀 펴게 해주려고.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루는 했어요. 그때 이제 반장 부반장을 이제 뽑게 됐는데 선출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담임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 선생 직권으로 담임 선생이 부반장 한 명을 뭐예요? 임명하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다 그 참 이상하다. 뭐 부반장이 둘일 필요도 뭐예요? 없는데 뭐 이제 이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선출을 했어요. 이제 반장 누구누구 부반장 누구누구 선출하고 이제 발표하고 나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담임 선생 직권으로 임명된 부반장은 이상구다. 와, 막 그 순간부터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 저를 이제 감투라도 뭐예요? 씌어 놓으면 기가 뭐예요? 좀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선 소감을 이제 발표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반장 나가죠. 뭐 여러분의 도움으로 뭐 잘해 나가겠습니다. 뭐 또 박수 짝짝 부반장도
짝짝. 그 이제 이상구 차례요. 제가 나가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담임 선생이요. 애들이 와 웃고 담임 선생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똥 되어버린 뭐 저런 모조리를 임명을 해가지고. 응? 담임 선생 생각에는 상구가 뭐예요? 부반장! 이래가지고 이제 좀 힘을 낼 줄 알았더니 전혀 그게 아니죠. 그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상구야, 네가 변해야지.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날 책가방을 들고 집으로 그때 뭐 집에 가는 길이 또 한 시간 걸렸다. 그래, 내가 변해. 그날로 제가 그날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예? 그래서 그날 제가 변하기로 결심을 했어. 내가 변해야지. 예. 뭐를 어떻게 변해야 될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 내가 웃을 줄도 몰라. 나를 가만 보니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와서 재밌는 우스운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냥 배꼽을 잡고 웃고 한데 그래도 저는 그냥 이거밖에 못해. 그 웃는다는 게 참 부럽더라고. 나도 저렇게 배꼽 잡고 깔깔거리고 한번 웃어봤으면. 그래서 제가 내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웃는 것부터 뭐예요? 배워야 되겠다. 웃는 게 1순위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책가방 들고 집에 들어서면서 오늘부터 뭐예요? 웃는 연습한다. 비장한 각오를 했죠. 비장한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을 책상 위에 놓고 창문을 다 닫고 밖에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하고 이제 집에도 뭐 사실 아무도 없고 혼자만 이제 있는데 그 책상 위에 있는 거울을 보고 이제 웃는 연습하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힘껏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어떤 놈이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 소리가 들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네. 자, 연습 계속. 그래서 그걸 보고 했더니 하는데 그 자식이 어디 있게? 여기. 그때 제가요 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귀중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 그게 뭐예요? 나라는 인간이 하나가 뭐예요? 아니라 둘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왜? 이 이상구 안에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이상구가 뭐예요?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내가 변해야 돼. 그런데 변하려고 웃는 연습을 해보니까 이 내 속에 또 어떤 놈이 있어요? 변하기 싫은 놈이 있어. 왜? 창피하다 이거야. 쑥스럽다 이거야. 여러분 암 낳는 게 쑥스러우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이거 웃고 그렇죠? 노래 씩씩하게 부르고, 예? 그게 그렇게 쑥스러워요? 그러면 병 안 나야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이 쑥을 이겨야 됩니다. 그 쑥은 나를 어떻게 하는 놈이요, 그게?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는 놈이요. 그 나가 내 속에서 나를 병들게 한 나요. 여러분은 이제 이 뉴 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뭐예요? 진짜 내 병을 이길 수 있는 나를 다시 뭐예요?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히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뭐예요? 내가 나한테 쑥스러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웃는 연습도 여러분 하하하하 지금 안 돼. 이게 웃는 연습 하라 그래도 혼자 있는 분들일수록 더 안 돼. 뭐 3인실 뭐 4인실 이렇게 같이 있으면 뭐예요? 야, 우리 웃자. 그러면 하다 보면 또 서로 실제로 우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부로 오신 분들은 부부 간에 이제 해야 돼. 아이고, 여보 웃을까? 아이고, 쑥스러워. 쑥스러우면 낫지 말지 뭐.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 쑥이 뭔데? 쑥이라는 건요, 쑥 누르면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쑥입니다. 알고 보면. 예. 제가 왜 이런 걸, 저는 이런 거를 아주 실천적으로 배운 사람. 제가 몸이 그래서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래서 KBS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니나 잘해라. 저 몸이 저래가지고 뭐냐. 바람 불면 뭐예요? 날아가겠다 그랬죠. 그런데 네. 저는 그때부터 그래. 이 뉴 스타트로 내가 분명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뭐예요?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믿고 모든 쑥을 극복하고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꼭꼭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강의 초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이제 비행기 타고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괜히 남을 보고 뭐 비웃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비행기 안에 이제 스트레칭 한다 말이에요. 꼭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제 그 맨 뒤에 화장실 있는 데서 이렇게 하면 이제 화장실 볼일 보고 나온 사람이 제가 스트레칭 하는 걸 보면 이상하게 봐. 그리고 이제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꼭 뭐라 그래요? 저 달밤에 체조하는 놈이다. 또 이제 옆에 이제 앉아서 한번 보라는 거죠. 그쯤 되면 보통 사람이면 쑥스러워서 스트레칭 더 이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나는 스트레칭 시작했다가 저 사람 때문에 못할 이유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저 사람이 본다고 해서 내가 못할 건 뭐 있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놨냐 하면은 내가 그냥 쑥 때문에 쑥스러워서 쑥 들어가지 말고 저 사람 쳐다보면 긍정적으로 대처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럴 때 쳐다보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그러죠.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그 본 사람이 지가 쑥스러워가지고 다시는 안 쳐다봅니다. 쑥이라는 건요, 참 이상한 힘이 있어. 그러나 내가 쑥 눌러버리면 뭐예요?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특히 부부간에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이제 정말 좀이 희망 있고 나는 뭐요? 기쁨 속에 살기로 했다, 긍정적으로 살기로 했다라는 그러한 태도의 변화가 와야 돼. 그렇게 그래서 이이 이, 그래서 제가 그 웃는 연습할 때, 이게 분명히 나야. 나를 비웃는 놈이 누구라고? 그래서 제가 아하, 변해야 되겠다는 상구가 있고, 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구가 있구나.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이중인격이라고.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이중인격이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를 눌러야 돼? 변화하겠다는 상구가 뭐요?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구를 눌러버려야 돼. 그래서 생명적인,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상구를 더 키워야 된다니까. 그것의 투쟁이에요. 여러분이 병 낫고 안 낫고는 바로 그것의 성공함은 여러분의 병은 저절로 따라서 나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니까 으헤 그러길래 시끄러 새끼야. 그래서 발맞거려 시끄러. 이제 네가 해 하건 말건 나는 웃을 거야. 이게 깡다구 오기가 있어야 돼. 또 시끄러. 예 시끄러. 아 이거요 한 이틀만 하니까 이 새끼가 이제는 이해 안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뭐요 극복한. 뉴스타트의 승리는 나를 병들게 한 나를 이 새로운 뜻을 가진 이 생명의 뜻을 받아들인 새로운 나가 그놈의 나를 뭐요? 극복해야 돼. 그러면 병은 저절로 나가. 이게 얼마나 대박이요. 그래서 병 낫고 나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생활 태도가 완전히 뭐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현미밥 뭐 어쩌고 저쩌고 음식 타령이나 하고 뭐 이래봐야 발전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요, 일주일 딱 하고 나니까 표정이 달라졌어. 학교 가니까 애들이 야 상구 이 자식 봐라. 얼굴이 달라졌어. 아 기분 좋더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소리 내서 웃기. 거울 보고. 아, 이 소리를 하니까 가만히 있던 놈이 또 뭐라 그래? 또 티셔츠 밟았죠. 그래서 2주.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학교 가도 선생님이 웃기면 뭐요? 웃음 소리가 나와. 그러면서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긍정적이 되고, 이게 보통 노력입니까, 이거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 안 해도 한 2주면 여러분 아주 익숙해지고, 여러분, 야, 이거 시작하기 뭐예요? 너무 잘했다. 이것에 성공하면 여러분 꼭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2주가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말도 붙이고, 근데 이제 대꾸도 할수 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면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고 하면, 이제 울산에 그 당시 우리 외갓집이 큰그 사과 과수원을 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웃는 연습을 철저히 해가지고, 여름 방학이 끝나면 우리 반에서 내가 뭐 제일 크게 웃는 학생이 될 것이다. 목표를 딱 세웠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산을 내놓고 야호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산울림이 내 목소리가 아들한테 감개무량하더라고. 내가 이때까지 그려본 이야. 그래가지고 혼자서 와하하하하. 그래서 한 여름 방학 내내 연습하다가 학교 탁 와가지고 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애들이 와르르 오는데 제가 뒤에서 뭐예요? 그때 또 키는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와하하하 했던 애들이 상구아이가 그때부터 제 태도나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그때부터 지금 이런 뉴스타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훈련을 받아왔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경험이거든요. 이게 이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쑥을 어떻게 해야 돼? 쑥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5기가 조금 쑥스러운 기거든요. 네. 근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쑥을 이기라. 자, 어떤 여자가 빌라 4층에서 살아. 뭐 5층도 좋고. 그런데 아래층에서부터 불이 났어. 뛰어야 돼.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가서 그물도 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빨리 뛰세요! 그 여자가 안 뛰어. 그럼 뭐 하세요? 지금 빨리 뛰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반츠만 입어서 못 뛰겠다는 거야. 반츠만 입어서 못 뛰겠다. 아, 안 뛰면 지금 큰일 나는데, 다 죽는데. 소방관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겠나. 저 그래도 뛰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안 된대. 반츠만 입어서. 그래서 소방관이 결국 뭐라 그랬냐 하면 안 뛰면 반츠까지 타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반츠까지 타면 큰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탁 뛰었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쑥한테 지면 반츠도 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쑥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쑥에게 지지 뭐요 마시고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꼭 치유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와!